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이 14년째 해외 교육봉사를 이어가며 글로벌 사회공헌을 실천했습니다. 사범대학의 차정호 교수와 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8월 7일부터 12일간 필리핀 안티케 대학교에서 교육봉사를 펼쳤습니다. 앞서 사범대학은 지난 2010년부터 예비교사로서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필리핀 지역에서 해외 교육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중단될 위기를 맞았으나 온라인 교육봉사를 통해 맥을 이어왔습니다.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3년 만에 대구대 봉사단이 직접 안티케 지역을 직접 방문하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DU 어벤져스라고 부르는 봉사단 학생들은 안티케대의 협력초등학교 4곳을 방문하면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로봇과 DU 위기를 주제로 한 융합과 캠프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안티케대의 사범대학을 포함한 여러 단과대학 학생들이 코티치로 함께 활동해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봉사단 일원인 박지영 학생은 한국과 다른 환경으로 인해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값진 경험을 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이번 봉사활동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정호 교수는 지난 3년간 온라인을 통한 교육봉사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직접 아이들을 만나 대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며 안전하게 활동을 잘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